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 TV 김민주입니다. 10월 첫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올해 정부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2015년부터 7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9일 한국공항공사 1층 스카이홀에서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경력 단절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8일 비대면 여성 일자리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강서구가 올해 정부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지난 2015년부터 7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국정운영의 효과와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의 수행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 합동평가 기여도에 따라 자치구 실적을 측정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우수구로 선정됐고 3,3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도 획득했습니다. 강서구는 전체 평가 지표 중 83% 이상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했으며 특히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등의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9일 한국공항공사 1층 스카이홀에서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강서구 공항동 일대를 국가시범지구인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인사와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모여 김포공항의 미래 방향과 국가시범지구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후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 한국공항공사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의 경력 단절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여성 일자리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양천구와 서울 남부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오는 10월 8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양천구에 소재한 건강힐링 문화관 3층 다목적실에서 열립니다. 참여 기업은 총 12곳으로 강사, 상담원, 반려동물관리사, 상품분류원 등 10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면접은 행사장에 마련된 화상 면접용 부스에서 기업과 구직자 간 1대1 비대면 화상 면접으로 이뤄집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은 오는 10월 5일까지 강서구 일자리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서류 전형 통과자에 한해 취업 박람회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 지식 비타민 강좌가 오는 10월 14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58회 강서 지식 비타민 강좌에는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식이요법 전문가로 활약 중인 푸드닥터 심선아 영양학 박사가 강사로 나와 내 몸을 살리는 영양 밥상을 주제로 강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심선아 박사는 이번 강의에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자들에게 필요한 식이요법 등을 알려줄 계획입니다. 이번 강의가 구민들의 건강한 삶과 활력이 넘치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찬 강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23일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 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